갓김치예요. 김장할 때 양념을 좀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좋죠. 남겨놓으면. 우리 막내딸이 원한 차돌박이 된장찌개 차돌을 넣어주세요. 양심과 검은쌀, 귀리가 들어간 거예요. 귀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목소리 상태가 저는 좀 안 좋네요. 감기 걸렸습니다. 아니지. 거의 나았지만 목소리만 좀 회복하면 되겠습니까? 오늘은 집밥. 그냥 후다닥?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갖고 후다닥 집밥을 차려봤어요. 밥이 여러 개 들어갔다, 살이? 어. 응? 응. 그거 쉬운 거 얘기했냐? 응? 차라리. 조금. 현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이제 김장들도 거의 다 하셨을 거고. 아, 근데 지금도 한, 이제 시작된 데도 있잖아. 이제? 또 뭐. 거의 다 하셨을 거예요. 이번에 우리 아들이 와서 요 가자미 구이를 얼마나 잘 먹는지 혼자 다 먹었잖아. 거의 세 마리. 강강하게 됐네. 응? 또 응이 또 시작됐구나, 당신이. 응이 또 시작됐어. 아, 김치가 이제. 응. 노련하게 익었네. 응? 이제 노련하게 나도 응 하네. 나는 이 미역줄거리를 엄청 좋아하는데 당신 이게 싫다며. 묘죽은 소화가 잘 안 돼. 너? 응. 난 소화 안 되고 이런 거 없던데. 식감이 얼마나 맛있는데. 고기보다는 소화가 잘 되겠지. 또 안 돼. 응? 또 안 돼. 또 안 돼. 그럼 좋다는 거지, 섬유질이라. 여보, 응? 나 감기 걸린 여자야. 괜찮아. 내 감기 갖고 가려고? 감기 내한테 오면 다 사그라져 버려. 바이러스가 그냥 가버려? 응, 가버려. 이건 밥하고 먹어야 돼. 약간 응? 간간하게 됐다. 소금 쳤더니. 땡기기도 하고 이렇게 밑에 툭 땡기고 지금 땡기고.
오, 알들었다. 자기야. 진짜부리. 진짜부리. 해봐라. 진짜부리야. 너는 누구냐? 요 땅에 태어나. 엄마 왜 그래? 응? 왜 그래? 아니야. 배추 하나 먹으면서. 야, 이제 요 가자미 먹으니까 아들 생각나네. 얼마 잘 먹든지. 응? 기다렸다가 다 먹더만. 먹는지 안 먹는지 기다렸다가 앞에 사람 거. 아이고. 왜 이렇게 질질 흘리노? 김치가 발효되면 색깔이 확 바뀌잖아, 이렇게. 바뀌어? 김치가 진짜 시원해. 근데 왜 아들 가갔는데 이별을 안 하노? 뭐? 김치 먹어보고. 어제. 오자마자 먹었어요. 이제 전부 아니야? 아, 그래? 김치 받자마자 먹었어요. 그지 김치가 시원하네. 시원하게. 갓김치 담아놓은 거는 내가 집에서 이거 김 김장 행사하고 이거 김치 담고 야 담고 갓김치 담고 오늘 대파 김치 담고 김치 양념을 저는 일부러 많이 해놨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뭐 있으면은 그냥 버물로만 넣으면 되니까. 근데 갓김치를 내가 익혔단 말이야, 밖에서. 밖에서? 김치는 발효니까. 야, 진짜 가장 당신처럼 좋아하는 사람 나 처음 봤다. 아, 요 있어요, 뭐, 나는. 나는 솔직히 이게 소화가 안 된다. 응? 이게 소화가 안 되나. 고구 씹어 먹어야 돼. 어? 고구 씹어 먹어야 소화돼. 이건 좀 마약 같아. 왜? 한 번씩이야. 먹고 싶어. 먹고 싶어? 잊을만 하면? 잊을만 하면. 당신이 구워준 물가장 부침개가 생각이. 야야! 막내야! 와서 빨리 밥 먹어, 이제. LA갈비랑 먹어. 니 거 남겨놨어. 아, 배불러. 아이고, 여보. 이 귤 껍질 내가 모으고 있는데, 저기. 이게. 이거 귤 껍질 말렸다가 차 끓여 먹으려고. 응? 맛있다.